안녕하십니까. 경북 도민방송의 권선혜입니다. 영남 이공대학교는 2013학년도 성인학습자를 위한 레벨업 위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레벨업 위크 프로그램은 다양한 주제의 특강을 통해 성인학습자에게 새로운 학습의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성, 예술성, 소통 능력 등 종합적인 학습 역량 증진 및 지식 함량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남 이공대학교 성인 재직자 과정 재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매주 4일간 4시간씩 총 32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특강은 의사소통 능력 강화, 검색엔진 활용하기, 나만의 시 장착, 라인댄스 등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영남 이공대학교는 성인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성인학습자 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하기 위해 학사 운영처 산하에 성인학습자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센터를 통해 성인학습자 전담 대학생활 적응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학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산업체와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해 총 10개 학과에 평생학습자 전형을 만드는 등 성인학습자의 교육기회 확대와 고등직업교육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영남이공대학교 이재용 총장은 우리 대학은 성인학습자의 교육기회 증대와 고등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성인학습자 발굴부터 네트워크 구축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라며 성인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학습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역 성인학습자 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남이공대학교는 전국 최고 학과 경쟁력 및 취업 시스템 구축, 일학습 병행 및 지자체 상생 발전 등을 위한 다양한 국고 지원 사업 선정으로 직업교육 중심대학으로 인정받았으며 국가 고객 만족도 전문대학 부문 11년 연속 전국 1위 선정으로 국내 전문대학을 대표하는 톱클래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